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그 소망을 갖고 이러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이 되시고 이 세상의 해답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달력을 보면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고, 뭐 추수감사절, 그 부활절은 잘 아시지만 성령 강림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권면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경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때를 기다리게 되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그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사역이 가능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6주일 지나고 그 일곱 번째 되는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그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일 디아스포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파도처럼 이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같이 시간이 맞추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십자가 사역이 임박한 것을 깨달으시고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품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게 되지만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서를 지금 7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아도 이 14장부터 계속되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우리가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았지만 바로 그 전 콘텍스트가 되는, 전 문맥이 되는 바로 그 전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어서 그가
세상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세 가지 있다. 먼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게 하실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세상에서 하실 것은 세상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실 것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십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실 것인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하시고 있죠. 첫째로는 그들을,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guidance, 가이드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한 제자가 남아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리고 물론 십자가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어서 40일 더 계시지만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제자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너희를,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그 복수의 모든 복수보다도 컴플리트한, 완전한,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제자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토대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이 그 역사에 근거된 이 신앙이지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한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뭐 저기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갔더니, 조셉 스미스가 그럽니다. 몰몬의 창설자. 저기 동굴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내게 비전이 임해서 그 비전을 내가 쓰게 된 게 이제 몰몬 바이블이다 해갖고, 그들이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종교를 세웁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다들 그들은 주교를 가리켜, 주교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뭐 비전을 받았다 해갖고 그렇게 해서 뭐 통일교도 생기는 거고 신천지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소위 여기서 그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단교도 세우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임해동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비전과 꿈을 봐가지고 갑자기 교리가 생겨나고 종교가 생겨나고 운동이 생겨나는 것은 한 가지, 역사에 근거된 것이 아니죠. 역사에 근거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꿈이니까, 비전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가 역사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에게 직접 배웠던 사도들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근거에 비롯된 교리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본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목격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사도들이죠, 사도들. 지금 남아있는 열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성령이 오시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은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멘붕 상태였어요. 멘붕. 여러분, 멘붕이 뭡니까? 요새 생긴 말인데 이렇게 맨 정신이 아니고 붕 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저한테 느껴지면 맨 정신을 잃고 붕 떠버린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그랬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은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멘붕이죠. 이게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제 아니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말 이거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말씀을 다른 말을 교훈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역사적 계시와 교리적 계시와 종말론적 계시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교리적, 종말론적 계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록할 자들이 바로 당신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날 것인데 그러면 뭐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모든 진리 예수를 알고 믿게 필요한 모든 진리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진리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허락하고 인도하리라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성경을 쓰게 하리라 이 기독교의 진리가 교리가 이 역사적인 근거에 비롯된 것인데 역사적인 사도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그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쓰게 될 것인데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과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내키는 대로 풀지 말라. 너의 감정에 따라 너의 경험에 따라 풀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교리적인 종말론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감동시켜 쓰게 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사로이 내키는 대로 너희의 뜻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가지고 전체의 이 그 일관성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인 근거와 교리적인 가르침과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전체를 보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공부하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성경. 사도들로 하여금 적게 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되는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이고, 믿게 된 후에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잘못 가면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적인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의 모든 그 예언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은 성령님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의 인사이트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느 책을 읽어도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소설책을 읽어도 이 소설책이 누가 썼으며 무슨 배경에서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는가, 이 조명이 없으면 그 소설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설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죽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조명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전체적인 역사와 교리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가 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오늘날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시키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14절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나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job description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 운동을,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소위 성령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 자꾸 자기를,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자신의 기도를 받게 하고 자신의 예언을 받게 하고 자신에게 매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면 성령의 운동,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성령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자꾸 사람들이 오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성령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 나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면은 우리가 진정 그 성령 안에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받잖아요.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면 이러한 반응이 생깁니다. 아,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겠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은 사람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 설교가 다 끝나면 사람은 없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남을 때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 사역이 이벤트로 남는 것은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벤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역이 된다면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서 자꾸 약해져요. 사람들에게 듣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언하는 자, 그 사람만 나는 따를래. 저러한 그 성령의 권능을 보이는 자, 그 사람만 나를 따를래.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죠. 예수님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였는데 그는 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술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근데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였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이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이 그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을 잘 보니까 굉장히 표적과 이적을 막 능력을 나타내는데 자신이 마술사로서 했던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진짜 능력의 차원이었어요. 하늘의 능력의 차원. 그래서 임프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방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방문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이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이 그 책망을 하면서 그 외친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그 다음 줄.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자였는가? 착각 속에 있다가 믿는 줄 알았는데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인가? 아니면 시몬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주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구절 24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해 죽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화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저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시몬의 경우에는 진짜 믿었는데 알지 못해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확실한 게.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수단으로 알고 성령을 수단, 하나님의 인격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이 트리니티가 이 인격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돈으로 사서 이 수단으로 알아가지고 이 성령을 수단으로 알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악한 것이라고, 악독한 것이라고. 인격체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The Living Spirit of God,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어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만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job description, 예수님을 드러피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두 번째 job description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셨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오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높이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확신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의 경우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실 분이 여기 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라. 이 확신을 가지면서 살라. 그 말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우상들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 인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나는 두려워지면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시리라. 앞날까지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 그 우상들의 차이는 여기가 있어요. 우상들은, 미신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앞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4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7절, 8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한번 알려볼지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자신과 다른 모든 우상들, 다른 모든 귀신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앞에 역사의 앞과 뒤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점치는 게 뭡니까? 뭐 관상 보는 게 뭐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귀신처럼 알아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 여러분 귀신들도 악령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악령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하면 자신들이 완전히 흥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유혹시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합니다. 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인데 귀신이 이걸 몰랐던 것이에요. 이거를 여기까지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점을 잘 쳐도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진리가 있습니까? 관상을 아무리 잘 봐도 거기에 그 나라의 앞날을 맡길 만한 요소가 거기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점이 다 맞았다면 여기서 아마 우리 영화 배우들하고 결혼하실 분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점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다 점치고 그렇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다 올라가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다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우상들과 미신들과 귀신들과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시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장래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설 수 있으며 무슨 약속을 붙잡으며 어떻게 샬롬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리 앞날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확실한 인도함입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우리 안에 조명을 주시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진리로 따르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확실한 인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거느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령님의 job description,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 모든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조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주시고 아 이럴 때 이렇게 서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GPS를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GPS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을 갈 때에 이 GPS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다 보면은 어쩔 때는 좀 느낌이 이상해요. 여기쯤 와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지나간 것 같은데 계속 가라고 합니다. 벌써 핸들 이빨 꺾어야 되는데 벌써 꺾을 때가 왔는데 계속 가라고 하니까 이쯤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길을 갈 때. 근데 있잖아요. 위에서 세틀라이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쪽에
느낌으로는 그쪽에서 꺾어야 되지만 그쪽으로 꺾으면 길이 막힙니다. 낭떠러지가 돼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이지만 쭉 가가지고 돌아오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신 따위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요. 그렇죠? 이 도구 하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아닌 것 같, 조금 찝찝해도 따르고 있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깊은 수렁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사 푸른 풀밭에 세워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다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동상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깊은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때 새 노래를, 성경을 보니까 그때 새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수렁에서 벗어나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새 노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job description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따르라는 것이에요. 확신함. 그렇죠? 이거야말로 확신하며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job description 넘버 2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신하는 자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를 믿기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못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령님을 그 인격체로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바람, 그러니까 이 튜브에 들어오는 바람처럼 막 성령 충만하면 풍풍했다가 푹 꺼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Living Spirit of God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오시는 것이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찔끔 왔다가 무슨 고무 풍선에서 조금 불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시면 오시는 건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저는 이렇게 봐요. 성령님과 박자를 같이 하는 겁니다. 박자를.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님의 박자와 리듬과 내가 맞춰가야 돼. 그게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박자와 엇박자로 간다면은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파도처럼 오셨는데 그럼 파도를 타야 돼요, 여러분. 파도를 안 타고 내가 엇갈려 가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파도는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맞춰서
타는 것인데 그러면 오신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 오신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그분의 파도를 타고 그분과 박자를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박자를 타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을 통해,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학업을 통해, 나의 직업을 통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뭐 그냥 막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게 어떻게 성령의 job description과 따로 가는데 어떻게 충만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사역도 보면은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조국에 와서 이 조국의 엄청난 이 나라, 어떻게 조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임프레스를 받고요,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막강해졌나 임프레스를 받고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디아스포라로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전쟁 후에 쑥대밭이 되었던 이 나라를 이 지금 세계의 강권 나라로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라고, 선교하라고, 선교 국가가 되고 제사장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라고, 예수님을 드높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간다면, 그렇죠? 어려운 자신의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예수 잘 믿어 주님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면, 나라가 되면 우리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려주시겠구나. 우리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서지지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게 될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임팩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드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가리킬 때 그들이 진짜 임팩트를 받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권면, 마지막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니까 이 문장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내용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알았나요? 기도하시면서 알았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 말씀으로 성경이 맺음 짓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궁극적으로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진리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쓰게 하였을 때는 예수님 드높이는 데에 주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가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화로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계시인데,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전체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을 기록한 말씀이라면은 당연히 이 성경의 마지막 문장, 이 성경의 그 마지막 그 결론되는 문장은 당연하지요. 이 성경 전체가 가리켰던 그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샬롬 평화,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계시였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저 한 문자로 끝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 예수님을 드높이며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님이 오시어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미션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깊은 수렁에서 나와 이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개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지금은 홀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